와, 윤청래 승리 만세! 전교사님은 전교계, 정치계, 학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고명하신 평화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평화세계를 위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번은 이 뜻깊은 자리에서 세계 평화 초정교 초국가연합의 창시자로서 하나님이 본래 이상하신 하나님의 조국과 하나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소망이요. 또한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과정을 살다간 인간들에게도 소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의 그 나라, 소망의 그 의가 어찌하여 우리의 최후의 목표로서 남아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조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그 나라와 그의 중심인 아버지와 가정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한 백성과 인류를 깨우쳐 그 아버지와 가정과 국가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 노동에서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아 세우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소망이요 목표로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는 현재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락 세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6천 년간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찾는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나라가 협조 안 되면 하나님이 인류 복귀에 대한 뜻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종교를 중심 삼은 참된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느 한때를 맞이해가지고 특정한 나라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를 중심 삼은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에게는 번적지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적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애적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는 승리적 아들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가야 천상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비로소 천추만대 우리의 후손 앞에 고이 남겨줄 수 있는 전통도 남는 것이요. 우리가 피땀을 흘린 모든 노력도 남는 것이요. 하늘의 수고를 추가할 수 있는 기름탐이 이 땅 위에 생기는 것이요. 또한 영광의 흔적이 이 땅 위에 남을 수 있는 것이지 나라를 찾지 찾아 세우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진정 가고 싶은 길이요, 우리들이 찾아 이루어야 할 나라는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재물은 천주의 것인 동시에 내 것이요, 이 시대의 것인 동시에 과거의 것이요, 동시에 미래의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울 때에는 천지가 같이 울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는 천지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권위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현세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욕망이요, 소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소망에 찬 의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상향을 그리고 생활로 의의 법도를 세우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찾아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이상의 나라, 통일의 나라입니다. 만민이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도 협조하고 종족도 민족도 세계도 다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을 통일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뜻을 기필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계 만민을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전부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섭리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지상에서 국가를 복귀하는 일을 자기 생애에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여러분은 영계에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통치된 실적을 가지고 영계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자유자재로 만민 혹은 만물 세계에 자랑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자는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불쌍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즉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주권과 나라의 부터를 세우기 위하여 인류는 역사를 통해 주권 국가들을 세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백성이 희생됐고 수많은 나라가 망했고 수많은 주권들이 교차되어 나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하늘의 뜻을 위해서 희생당한 모든 애헌들은 어느 한때 그런 한 나라,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제는 인류도 3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천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합심하여
본인이 주차한 유엔 내의 상원과 같은 초종교적 대표단으로서 구성된 의회 병합 제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유엔이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국가들을 위한 영성 회복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기반 위에 보면 벌써 수만 명의 평화 대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세계 도체 번이 창설한 세계 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과 인류가 그토록 소원했던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지도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를 참 사랑으로 새로이 창건해서 참되고 영성적이며 국경 없는 평화의 세계 구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남북통일 지상 천상 통일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인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